그럼 지금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적극적인 행정하면 제보기엔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우신 여주시의 이항진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여주시장 이항진입니다. 오늘 방금 홍윤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하나의 방법에 매일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여주시의 발표는 코로나19 혁신적 방역정책 현장 PCR 검사를 얘기하다인데요. 오히려 저는 이야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의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들립니다. 뭐뭐야, 오미크론은 감기가 아니야. 오미크론은 감기처럼 봤다. 큰 코 다치는 거야. 오늘 저는 그렇게 말씀이 들립니다. 따라서 여주시가 실시하고 있는 현장 PCR이 백신과 치료제와 함께할 검사의 답이다라는 말씀으로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지난 2년여간 보조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못 박았던 신속항원검사를 2월 3일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전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야기시켰으며 통제 불가능한 위음성자의 발생으로 현재 확진자 폭증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2년여간 고수해온 장기적 관점의 대응 방식 부재와 중앙 집중적 방역 정책으로 K-방역 시스템은 날이 갈수록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에서 발표하신 전 질병관리본부장인 이종구 교수님의 오미크론에 대한 말씀처럼 정부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경우 국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거나 소상공인의 생계의 위협까지 우리는 지금 다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기존 방역대책의 문제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현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여주시에서 시행 중인 현장 PCR 검사가 지금의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떠한 혁신적 대안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백신과 검사와 치료 세 가지입니다. 이 중 단 하나의 방법이라도 완벽하다면 코로나에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률이 90%에 근접한 세계 최고 수준이나 돌파 감염과 변이의 출현으로 집단 면역 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현재까지의 치료제는 중증도를 완화하는 정도이며 이마저도 증상 발현 이후 5일 이내에 투약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유일하게 검증된 코로나19의 퇴치 방안은 검사를 통한 신속한 음양성의 구분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뿐입니다.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정확도와 신속성 그리고 대량 검사가 가능한지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나 자가 검사는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현재 선별 검사소에서 하는 PCR 검사는 속도가 느리고 또한 풀린 검사를 할 수 없어 대량 검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것이 바로 여주시에서 하고 있는 현장 PCR 검사입니다. 매우 정확하며 검사 결과가 신속하고 풀린 검사로 대량 검사가 가능합니다. 현 검사 체계의 문제점은 길게는 48시간까지 걸리는 늦은 검사 결과 통보에 있습니다. 243개의 지자체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전국에 29개뿐인 수탁기관으로 이송해서 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 통보까지 평균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 걸리는 것입니다. 검사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리를 활보하고 지역 전파는 늘어만 가고 검체의 이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까지 발생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정확도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응 계획으로 기존 선별진료소 PCR 검사 외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속 항원 검사와 자가 검사를 스크리닝 방식으로 도입했습니다. 이 대책으로는 안전한 위드 코로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 PCR 검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장 PCR 검사의 필요성, 즉 왜 검사 속도가 빨라야 하고 정확해야 하는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소리 나오나요? 아, 그러면 이걸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준비가 안 되셨어요. 네. 네,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사실은 현장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아, 여주시에서 하고 있는 PCR 검사는 2020년 12월 23일부터 전국 최초로 여주시가 현장 PCR을 실시한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현장 PCR 검사는 당시 전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70여 명 수준일 때 현장 PCR 방안을 설계하고 여주시는 실행하였고 여주시에 실행한 내용을 2020년 12월 23일이니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당국에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주시 신속 PCR은 신속한 검사 결과는 여주시 현장 PCR 검사에 따른 신속한 검사 결과는 지역 내 N차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 결과 음성인 시민들은 음성 패스를 발급받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는 현장 PCR 검사로 음성자 중심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장 PCR 검사는 이동이 가능해서 언제 어디서든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체 채취와 진단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 소요가 없습니다. 단 한 시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며 전산 시스템으로 즉시 통보됩니다. 풀링 검사법을 적용하여 검사소 한 곳에서 시간당 940명, 하루 최대 2만여 명 이상을 검사 가능하게 됩니다. 코를 찌르는 비인두뿐만 아니라 침으로 하는 타액 검사도 가능해서 시민들이 검사 거부감이 적습니다. 물론 타액 검사를 통한 정확도도 1년여 동안 데이터를 쌓아 그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생물안전 레벨 2등급 이상의 규격에 맞춘 이동형 컨테이너에서 검체 채취부터 핵산의 추출, PCR 진단까지 3단 분리구성으로 안전하게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결국 현장 PCR 검사는 기존 국가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의 거의 모든 단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높은 정확도로 편리하게 대량 검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현장 PCR 검사로 여주시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우리의 일상은 누구와도 함께하지 못하는 암울한 현실에서 여주시는 안전한 일상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시작에는 현장 PCR 검사가 있습니다. 현재 신속 항원 검사는 낮은 정확도로 다수의 위음성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이 나오더라도 국가 PCR 검사는 결과 통보가 늦기 때문에 국민들은 감염된 채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 내 전파를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 PCR 검사는 높은 정확도와 빠른 결과 통보로 확진자 발생 시 2차, 3차 감염 차단이 단 하루 만에 가능합니다.
신속한 검사 결과로 감염이 차단과 더불어 음성자는 빠르게 일상생활 회복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주시는 무너졌던 지역경제를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현장 PCR 검사를 활용한 안심 5일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에서 자발적으로 시장을 연 첫 번째 지자체가 되었고 현장 PCR 검사 덕분에 안심하고 상가를 방문할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의 일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 고마움으로 지난해 12월 23일 여주시 외식업 지부로부터는 감사패를 받았고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로부터는 지난 1월 28일 표창패를 받았습니다. 소상공인 모두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타 지역에 비해 매출 감소액이 덜하다는 평가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아우성을 치는 시대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여주시는 물류센터가 많고 신세계 아울렛 등 집단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와 대규모 시설에 주기적 검사를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용 안정화와 안전한 기업 운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국 주기적인 현장 PCR 검사로 시민들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코로나19가 가져온 불안과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코로나에도 멈춤이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코로나 속에서도 시민들이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이유를 데이터로 검증해드리겠습니다. 현장 PCR 검사는 위드 코로나 이후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격리와 함께 광범위한 검사로 인접 시군에 비해 지역 확산이 차단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오미크론 출현 이후에 현장 PCR 검사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확진자 수는 인접 시군 대비 3분의 1 수준이며 범위를 확대해 도농복합시 기준으로는 3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당연히 여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의 최저입니다. 더 나아가 지난해 현장 PCR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1월 27일에는 가장 적은 확진자 비율을 발생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8번째로 높은 확진자 비율에서 31개 시군에서 가장 낮은 비율로 내려간 것입니다. 현재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써 여주 시민은 안전하게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 PCR 검사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결과 코로나 이후 오히려 공장 등록이 76개가 증가했으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은 개장 이후 역대 최다 방문객과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현장 PCR 검사로 관내 기업은 안정적으로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고 이는 구인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 노동 지표는 전국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상반기 고용률 상승률은 경기도 1위를 달성하는 등 지난 1년 동안 현장 PCR 검사를 추진한 결과 이렇게 뚜렷한 성과를 나타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건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없어져버린 아마도 우리의 아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 동안 학교의 문은 활짝 열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교육 격차입니다. 안타까운 건 도시보다 시골이 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서민들의 교육 격차가 더 심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다 함께 뛰어놀며 교실에 다 같이 앉아 공부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뾰족한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 발생으로 18세 이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영유아의 입원율이 급등과 첫 사망자의 발생 등 우리의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 환자 비율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PCR 검사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3월부터 신속 항원 검사를 바탕으로 전면 등교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낮은 정확도로 위음성자 발생을 막을 수 없어 안전하게 학교를 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 현장 PCR 검사로 어떻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80년대까지 이어지던 체변 봉투를 기억하십니까? 현장 PCR 검사도 그 체변 봉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월요일 등교길에 타액을 담은 키트를 제출하면 검사 결과는 오전 내에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양성자가 있다면 신속한 격리 후 치료제를 조기에 투약하고 음성으로 나온 나머지 학생들은 음성 패스를 발급받고 지속적인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학원 등 일상생활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발생 현황에 맞춰 검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전국 학생과 교직원은 약 584만 명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약 2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검사받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직장까지 연결된다면 인구의 7, 80%가 검사받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주기적인 검사는 결국 지역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역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해답은 현장 PCR 검사에 있습니다. 현장 PCR 검사를 통해 학교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등교로 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학교는 지역사회 방역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건 코로나로 멈춘 일상생활의 회복과 살아나는 경제입니다. 과거의 지도로는 신대륙을 발견할 수 없었듯이 전례 없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담대한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현장 PCR 검사를 일반 국민에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액으로 집에서 편리하게 검체를 채취하고 집 근처 지정 수거센터에 제출합니다. 빠른 검사 결과 통보 후 그것을 다시 음성 패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한다면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는 아이들의 감염도 부모의 검사로 조기에 차단할 수도 있으며 여주시에서 발생했던 중증장애인시설 같은 집단시설의 외부 전파를 막는 등 앞으로 다가올 위드 코로나 속에서 안전한 일상회복의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여주시가 1년여 동안 시행하여 확인된 코로나 현장 PCR 검사를 통해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의 새로운 전개를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루빨리 행복한 일상을 되찾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주시 이항진 시장님, 먼저 그 여주시의 훌륭한 성적, 성과 축하드립니다. 위기의 시대에 정말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것 같고 이 위기 시대에 정말 리더십이 정말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심하고 안전한 사회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이제 그런 건데 특히 현장 PCR을 중심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현장 PCR도 있지만 정말 적극적인 행정이 이런 결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항진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현장 PCR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지역에서 바로 검사해서 결과를 준다. 그런데 위음성, 즉
양성자가 아닐 가능성이 0%에 수렴합니다. 아까 수원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위 양성자, 즉 신속 항원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양성자를 PCR로 돌려봤더니 70%가 안 되는 양성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30%는 가짜 양성자인 거죠. 그런데 아까 옹윤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 음성자는 이게 데이터도 아예 없다. 이게 더 무서운 거다. 근데 현장 PCR은 그게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여주시에서 이제 그 가장 고통스러운 얘기를 말씀드리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저희들이 사실은 음성 패스를 그렇게 요구하는데요. 위 음성률이 0%에 수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음성 패스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신속 항원은 되면서.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디 직장에다가 제출하면 여주시 관내에서는 가능한데 여주시를 넘어가 버리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용인에서 그 학원에 있는 학생들이 버스를 세 대를 대고 여주로 그냥 와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음성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전체 중에 누가 양성자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무료로 해주니까 그냥 와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지에 있는 오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씀 하나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검사 수로 보면 여주시는 아직도 정부가 하는 24시간에서 48시간 걸리는 그 정부 PCR 검사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이 현장 PCR이 음성의 확인서를 안 해주니까 하루 기다리더라도 그걸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까지도 해봤냐면 그 비인두 도마에 코를 찌르는 걸요 두 번 찔러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국가로 보내는 거, 하나는 현장. 현장에서 바로 검사봐서 음성 되시면 그건 내일 음성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는데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타액 PCR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는 건 이 코 찌르는 게 아기들이 어려우니까 타액을 받아서 하는 걸 했는데 정말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할까 좀 조심스럽지만 권장하진 못할 만정 정부에서 음성적으로 방해하면 안 돼요. 예? 실제는 타액 PCR을 그렇게 권장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거 지원적인 거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으면서 여주시가 타액 PCR 사용하려고 했더니 음성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뢰도가 떨어지느니 뭐니. 저는 이런 얘기는 왜 하냐면 이 문제는 제가 좀 더 얘기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 그 국무총리님하고도 이거 회의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재난과 관련된 부서하고도 무수히 많이 회의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질병관리에 권한이 있는 쪽에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과연 이것이 여주시의 이러한 아까 말씀하신 성과에 대해서 니네들만 성과가 있는 거냐 이렇게 폄하해버리고 그러시는데 사실 오늘 이후라도 지금 너무 많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여주시가 하고 있는 현장 PCR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요. 정부에서 하는 거에 3분의 1 가격으로 가능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신속 항원 방식은요. 일반 분들은 증상이 있을 때만 5천 원 내는데 그렇지 않으면 돈을 다 내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17천 원에 불과하니까 비용도 아주 저렴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이라도 사실은 곧 개학을 앞둔 학생들만이라도 저는 안전한 학교 생활을 꼭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당국에서는 제 얘기가 불편하게 느끼시기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꼭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정말로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